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건전지로 LED를 켜는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전지만으로도 LED를 켤 수 있습니다. 먼저 3V 코인셀 건전지로 켜보겠습니다. 두 부품을 연결해야 전선이 생기는 것 알고 있죠? LED의 긴 다리와 건전지의 플러스 극을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선의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짧은 다리와 마이너스 극은 검정색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다 연결했으면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서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와, 불이 들어오네요. 1.5V 배터리 한 개를 가져옵니다. 부품 설정 창에서 건전지의 개수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바꾸어 줍니다. 이전과 같이 LED의 긴 다리와 플러스 극을, 짧은 다리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어? 그런데 LED에 이상한 표시가 나타났어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 설명이 나옵니다. LED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LED가 망가질 수 있대요. 막대저항 한 개를 가져옵니다. 저항값의 단위를 킬로옴에서 좀 더 작은 단위인 옴으로 바꾸어 줍니다. 빨간색 LED에 맞게 저항값을 220옴으로 입력합니다. 저항값을 바꾸니 저항띠의 색도 바뀌었네요. 막대저항을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합니다. 이제 회로를 작동시켜 볼까요? 맞는 저항을 연결해 주니 LED에 불이 잘 들어오네요. 막대 저항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해도 괜찮아요. 코인셀 건전지도 건전지와 LED만 연결하니 메시지가 떴습니다. 구성요소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스타터 부분에 기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만든 것처럼 LED를 켜는 회로가 있네요. 저항이 연결된 회로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네요. 코인셀 건전지도 저항을 연결해야 하는군요. 같은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